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영상에 음성을 넣어보게 되네요. 오늘 리뷰해볼 차량은 EGRC의 글레이서라고 하는 1대 18 사이즈의 트라이얼 차량이며 RTI 키트로 바로 주행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먼저 차량 제품 구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은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키지가 돼서 제품은 배송이 되는 거고요. 보시면 지금 얇은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제품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구성은 설명서 하나, 그리고 본 제품인 트럭 한 대. 보시는 것처럼 제품은 디테일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 괜찮고요. 배송 시에 이상 없이 제품이어서 파손 없이 잘 왔습니다. 그리고 조종기가 없고요. 조종기는 기본 2채널의 조종기인데 왕구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딸려오는 거는 충전 케이블이랑 기본 공구가 구성돼서 오는 요 구성이 기본 이제 제품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차량 디테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차량이 이렇게 본네트를 여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통합 보드랑 기본으로 제공되는 7.4V 380mAh짜리 리포 배터리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거치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거치하는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전반적인 디테일은 보시면 상당히 깔끔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가격 대비 괜찮은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실내도 구현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핸들이랑 승객석 이런 부분이 잘 표현되었고 트렁크 역시 개폐가 가능한 트렁크 문이랑 디테일을 볼수 있습니다. 하부는 보시면 기본적인 트라이얼 차량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쇼크는 그냥 스프링 쇼크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하부 구성의 재질은 거의 플라스틱이고요. 그리고 타이어는 굉장히 소프트한 재질이고 말랑거립니다. 보시면 보기에 이렇게 비드라 힐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이건 플라스틱 비드락 힐이고요. 굉장히 디테일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브는 7mm짜리 육각 허브가 껴져 있고요. 차량의 허브 결합 방식은 기본 트라이어 차량의 휠 허브 껴지는 방식이랑 동일합니다. 근데 사이즈가 작아서 요거는 추후에 이제 정비나 할때좀 핀을 안 잊어먹게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허브 사이즈가 7mm인 거 보니까 SCX24 애프터 파트로 나오는 메탈 힐이나 타이어 같은 게 호환이 될것 같은데 추후에 한번 업그레이드 생각이 있으면 구매를 해서 한번 갈아 껴보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 휠 트래블은 상당히 잘 나고요. 보면 바디 안쪽으로 큰 트러블 없이 날 정도로 최대한 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어 외경을 한번 볼 건데, 타이어 외경은 55.5mm가 측정이 되는데, 55.5에서 한 56mm 정도 되는 타이어 외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차량의 제품 작동 상태 확인 위해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종기는 AAA 배터리 3개가 들어가는 제품이고요. 배터리 커버는 지금 뺄때 보니까 이렇게 뻑뻑해서
저기에 들어갔던 기본적인 나사는 크게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다도 다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은 그 나사는 안 쓰고 작동하는 식으로 작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랑 차량의 본체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원은 스위치가 켜져 있어서 그런지 바로 이제 차량이 조종기랑 바인딩하기에서 깜빡거리고 있고요. 자, 조종기 전원을 켰고 이제 보시면 차량은 비례 제어가 생각보다 잘 됩니다. 그리고 속도 조절도 잘 된 편인 것 같고 작동할 때마다 이제 전진 시에는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오는 식이고 좌회전, 우회전 할 때 방향 지시 등 들어오고 그리고 후진 시에 이렇게 브레이크 등이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제품 리뷰를 해봤고요. 추후에 뭐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주행 영상은 추후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